안녕하세요, 혁신입니다. DNF 네이버 금융 보면서 뉴스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DNF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니라 눈에 띄는 거는 삼성전자가, 봐봐. 삼성전자가 지분을 7% 가지고 있다. 그럼 삼성전자가 80만 주, 이거를 21년 8월에 투자를 해서 지분을 7% 샀는데 얼마에 샀게? 2만 5천에 샀거든. 2만, 한 주당 209억 투자했는 거. 지금 17,000원이잖아. 지금 사면 삼성보다 싸게 살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 그럼 이 회사가 재무가 비리한가? 재무가 비리한가 보자. 재무가 연간 빨간 게 하나도 없어, 맞지? 투자 활동 이런 건볼 것도 없고. 재무는 괜찮지? 부채율 20% 되니까 부채 괜찮아. 매출 우상향 하나, 700억, 500억, 900억, 1200억, 1300억 이렇게 하는데, 매출은 코로나 팬데믹 때를 생각하면 우상향 중이고, 그리고 지금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제일 많이 하는 게그 메모리 반도체잖아,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를 DDR5 같은 경우는 미세하게, 더 얇게, 더 가늘게 거기다 하기 때문에 그 특수 재료들 들어가는 것들, 하이케이크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납품하려 그러면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뭐 그런 회사도 있지만, 그런 것들 대비해서 얘들도 분명히 매출이 거기 상승할 거란 말이지. 지금 삼성이 지금 주춤하고 있는 재고 자산을 떨어내겠다. 재고 떨어낼 때까지는 신규 물량을 안 받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자기들 이 DNF도 매출도 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지금이 어찌 보면 주춤할 때가 DNF의 장점일 수 있겠고, 또 그리고 2001, 이 회사의 장점을 얘기하는, 2001년에 설립됐는데 평균 근속 연수가 기업 개요에 보면은 평균 근속이 8년이나 돼, 8년. 남자 같은 관리원, 남자 같은 경우는 9년 정도 돼. 2001년에 설립해서 지금 20년 정도 됐는데 평균 근속이 10년이라는 거는 엄청, 평균 근속이 10명 중에 10명 평균이 그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겠잖아. 있는데 그 가운데 평균 근속이 20년 회사밖에 안 되는 회사가 8년이라고. 엄청난 거래. 이건 엄청난 거다. 장점, 그만큼 대표가 그만큼 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든지, 회사에 뭔가 비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이어야지 되는 것들, 그런 또 장점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을 뻗어나가는데 캠 옵틱스라는 집, 5G 광통신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고, DNF 신소재는 지구 회사니까 이런 것도 뭐 코팅제 이런 것들을 하는데, 뭐 DNF 신소재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빌딩 외벽을 태양광 전지판으로 뒤깔아버리는 그런 코팅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고. 캠 옵틱스를 사올 때 영업권을 99억에 샀는데, 그게 영업권을 돌려보니까 빵꾸 난게 83억이더라. 그런 것들은 이제 에라로 발생되는 거지. 사올 때 99억의 영업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회사를 인수했는데, 40몇 프로를 인수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이제 빵꾸 난 거다. 그러면 난리 난 거잖아. 돈을 못 벌고 있어. 캠옵틱스 DNF 신소재는 돈을 못 벌고 있어. 적자 중인 회사.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회사는 하여튼 매출이 감소되고 있다. 작년 분기보다는 매출이 떨어졌다. 아까 삼성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생산보다는 재고를 떨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 가야 이 회사는 간다. 근데 장점은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된다는 게 장점이지. 주식수도 1,000만 주.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한번 보자. 외국인이 뭐큰 그거 없고, 한달 전에 2.2% 있는 게 2.79% 의미 없는 거고. 자, 뉴스. 70% 중국산 배터리 핵심 소재 전구체 삼성전자 용책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회사의 지분을 7%를 샀다고. 7%를 25,000원에, 지금 17,000원인데. 그럼 뭐다? 삼성하고 같이 간다고 봐야지. 삼성하고 죽어나 깨나 삼성하고, 삼성이 지분을 팔지 않는 이상. 혹은 삼성이 이 회사를 혹살 수도 있지. 7%에서 뭐 얘들 대주주가 지금 지분이 16%인가 그렇거든. 봐봐, 김명훈의 7인이 19%밖에 안 돼. 삼성이 12%만 더 사고 김명훈한테 뭐 지분 넘겨라, 좋은 가격 쳐줄게, 이렇게 보면 이 회사가 홀랑 들어오면서 삼성이 또더할 수도 있는, 굳이 안 그럴 수도 있겠지, 맞지? 그럴 수도 있는 그런 또 변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돈 버는 거에서는, 돈 버는 건돈 지금 못 벌고 있어. 빵고 났어. 요번 분기 같은 경우는 23년 안 올랐네. 실적으로 안 올랐노, 야들. 분기. 23년. 요 실적이 영업이익이 5억인데, 당기순이익이 39억이야. 39억이 뭐냐면, 이거 세금.
세금 36억 정도를 36억? 36억을 환급받았어. 환급받은 걸로 계산하니까 EPS가 얼마 나왔나? EPS가 359원이 났지 실적으로 50원 380원 이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지금 이 PR로 계산하면 나가리 된다. 큰일 난다. 얘들은 내가 그냥 영업이익 세금 한 12억 측정하고 계산했을 때는 한 영업 그거 PR이 한 50몇 배. 지금 50몇 배면 굉장히 비싸지만 그래도 시총이 2천억밖에 안 되는데 삼성도 2만 5천에서 하는데 맞지? 지금 주춤할 뿐이지 삼성이 가면은 이게 가는 거는 눈에 보이듯 뻔한 삼성 반도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DDR5를 만들려고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재료들 계속 공급할 거야. 소재 반도체 라인 특성상 새로운 걸 함부로 투입 못 한다니까. 기존에 쓰던 걸 계속 써야지. 신뢰도 때문에 기존에 쓰던 걸 써야지. 잘못 그냥 신제품이라고 썼다가 불량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 싫어한다고. 오도 내는 것도 싫어하고 기존에 하던 업체에서 자기들의 이제 시장 평판 이런 것들 삼성 요번에 반도체 요번에 불량 많더라 이러면 이미지 쌓는 건 어려워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잖아. 그러니까 쉽게 안 바꾼단 말이지 얘들 건. 그러니까 그렇게 싸워왔던 것들이 장점이자 단점은 아니지. 장점만 있지.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뭔가를 개발할 때 이 업체를 데리고 와가 우리 이렇게 개발하려고 한다 빨리 너도 준비해라 하면 여들도 붙어가지고 계속 연구 개발하고 가지는 거지. 계속 공생공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점으로는 삼성이 지분을 처분한다 그러면 물음표를 크게 던져봐야 되는 그런 업종일 수 있는. 자 그렇게 봤을 때 기업이 탄탄하고 회사 연구개발비도 뭐 한 70억씩 80억씩 쓰고 있는 회사 평균 근속도 좋고 뭐 반도체 전자재료 했다 그 소재 부품 소재 회사다 재무 탄탄하다 부채율 20몇 프로밖에 안 되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유수 영업이 지금 안 났으니까 에라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유수 더벨이라고 요거 금융권에 나오는 더벨을 검색을 하니까 DNF를 검색하니까 레이크 머트리얼즈 어떠네 뭐에 떴는가 보니까 카이스트 유기금속화학 박사 출신 김진동 대표가 2010년에 설립했거든. 김진동 형이 무슨 레이크 투자 자문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해가지고 그 했던 자기 형이 돈 대주고 해서 만든 게 레이크 머트리얼즈야. 얼마 전에 공부한 시총 9,700억 때 공부했는데 지금 1조 5천이 됐는데 짜증나는 요 회사에서 이 사람이 대동연구소에서 10년 연구원 경력 바탕으로 2001년 창업 공동 창업자 돼. DNF 2001년도에 DNF를 공동 창업한 거야. 김진동 대표와 김명훈 대표와 김진동 대표가 공동 창업한 거야. 그러니까 공동 창업을 투자금을 성공적으로 회수했고 그 이후 창업한 회사가 2010년에 설립했으니까 공동 창업하고 같이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같이 근무했었다면 DNF 시절 함께한 송창호 부사장 조익행 전무동도 같이 이 김진동 대표와 같이 나왔다는 거지. 근데 아까 전에 봤을 때는 그 어디고 김명훈 대표의 살아있는 DNF는 평균 근속이 8년 9년 되는 웬만하면 김명훈 대표 쪽 사람으로 들어가면은 그 회사의 복지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쭉 나가는데도 나가는 거 보니까 와 김진동 대표 따라서 새로운 거를 하루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맞지? 그렇게 돼 있다. 김진동 대표 형이 김택동 대표 뭐 레이크 투자 자문 회사를 만든 그러니까 이런 게 있고 나머지 뉴스는 안 알아봤는데 여기까지만 보고 자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은 1부터 10까지 점수를 매겼고 모르면 5점 좋으면 10점에 가깝고 나쁘면은 0점에 가까운 돈 가지고 싶은가 돈 잘 벌 것 같은가 싸냐 지금인가 경쟁자는 걱정 안 하겠냐 ROE 3%당 1점 영업이익률 4%당 1점 총점 위험한가 PSR GPA 자식에게 무엇을 돈을 버나 이런 항목을 했는데 요거의 장점은 반도체를 만들 때 들어가는 소재 한번 쓰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깎고 닦고 씻고 깎고 닦고 씻고 붙이고 깎고 닦고 씻고 붙이고 하면 계속 들어간다고 깎을 때 들어가고 붙일 때 들어가고 뭐 씻을 때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런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 SK에 납품을 하니까 삼성 SK가 세계적인 메이커 탑 티어 원투 회사인데 삼성이 납품했다 그러면 뭐 다른 중국 회사, 뭐 다른 유럽 회사, 다른 미국 회사에 납품하기 얼마 쉽노 맞지? 그러면 뭐 삼성이 굳이 이제 딱 떨어진다 하더라 다른 회사에서 또 수출할 수 있는 수출길이 또 열린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의 장점. 삼성이 올라가면 같이 큰다. 그리고 시총 2천억이라는 거에 대한 또 장점. 시총 2천억은 순식간에 4천억 되는 건 순식간이거든. 시총 2천억짜리 2천억에 5%면 얼마고 100억이가 10%가 2천억에 10%가 200억이니까 100억. 100억이 100억이면 크네. 맞지? 100억이 크다. 2천억이 하여튼 2천억이 사고 팔고 2천억 같으면 뭐 200억 같으면은 100억 같으면은 1억짜리 10명 있으면 10억이고 1억짜리 100명만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해도 5%가 출렁출렁 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인데. 맞지? 그런 것처럼 큰 자본으로서는 100억이나 뭐 한 두세 팀만 왔다 갔다 해도 이런 소형주들은 시총이 출렁출렁할 수 있다.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내가 살락하다 안 샀는 게 레이크 머트리얼즈 시총이 9,700억이라 가지고 안 샀더만 1억 5천이 될 줄 어떻게 알았겠나. 맞지? 자, 그래서 삼성이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간다. 요런 가지고 싶은데 7점 줬고, 돈 잘 벌 것 같은가? 이 회사가 돈을,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주력이고 파운더리 그거 설계하는 쪽도 지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매출은 별로 없잖아요. 하지만 삼성은 할 거고 계속 한다라면 이런 DNF 소재, 기존에 거래했던 소재 업체에서 소재는 계속 공급될 거, 그러니까 삼성 가구에 따라서 애들이 매출이 증가할 거로 보인다. 싸냐? 지금 버는 거에서는 싸다라고 절대 보면 안 되지만 이거는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밖에 없겠지. 지금 애들이 버는 걸로는 퍼가 너무 고픕니다. 내가 예상으로 해도 한 59배 정도. 그리고 이거는 영업이익률이 너무 안 나온 상태. 수수료가 10억, 수수료 10억이 뭔지 일회성인지 그게 모르겠지만 수수료 10억 곧 나갔던 것들도 있다. 판관비에서 증가했던 거 있다. 지금인가 사서 뭐 올라가면 지금이 낫지. 삼성도 이거 뭐야 205억 투자할 때 주당 2만 5천에 샀다니까. 21년도에 삼성도. 근데 지금 23년에 회사가 뭐 바뀐 건 없는데 지금 17,000원이잖아. 싼 거지. 그리 보면 싼 거지. 경영자의 점수는 8점을 줬는데 평균 건속 연수가 8년. 연봉도 괜찮고 사람이 안 나가고 사람이 쉽게 안 나간다라는 건 그만큼 대우가 좋다라는 걸로 해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뭐 캠옵틱스 같은 회사, DNF 신소재 같은 회사 그런 쪽으로 사업을 늘리려고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매출은 제대로 안 나오고 뭐 영업권은 손상되었지만 그래도 준비하려고 하는 것들이 점수를 줬다. 자, 걱정 안 하겠냐? 재무로서 부채율도 낮고 이러기 때문에 걱정할 것도 없고, 삼성이 지금 투자한 지분을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그 타이밍이 아닐까. 그 정도. ROE는 벌어들인 게 너무 형편없어서 0점을 줬고, 영업이익률은 1점, 총점 36점 나와서 나누기 8을 하니까 4.5점. 위험한가? 아까 말했다시피 삼성전자 뭐 그 계약 해지 안 되는 거 이상은 뭐 문제 없다 판단하고, PSR은 1.7점, GPA는 14% 이렇게 나왔네. 자식이 이걸 몰라. 자식이 주는 거지. 아직까지는 무엇으로 돈을 버나? 반도체 재료 그 매출, 그리고 반도체 연구 제품 매출, 나노 기능성 코팅, 광통신 소자 재료 이런 걸로 매출이 올라온다. 야, 이 회사는 진짜 시총이 낮은 게 가장 큰 매력이고, 삼성이 25,000원에 샀는데 나는 17,000원에 살 수 있다는 것도 가장 큰 매력이고, 기술력이 지금은 좀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삼성과 계속 협력업체로 계속 끼고 갖는 삼성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 DDR5 그리고 램이 지금 AIS 시대가 오면 램 많이 들어갈 거 아이가. 그러면 분명히 또 올라가거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모아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버는 거는 행패는 없다. 끝!